이스라엘을 겨냥한 이란의 고정밀 미사일과 무인기 대규모 공격이 임박했습니다. 적이 후회할 만큼 최대의 피해를 가하겠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직접 타격한다면 1973년 제4차로 끝난 중동전쟁이 51년 만에 들불처럼 번지는 기폭제가 될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시설 및 주요 인프라를 타격하는 모의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자국의 본토를 때린다면 주저없이 공격할 것이다. 이란과 이를 뒷배로 둔 대리 세력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10일 첩보에 정통한 미국 동맹국 관리 소식통을 인용해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미사일 또는 무인기 공격이 임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공격은 앞으로 며칠 내에 발생할 수 있고 이란의 직접 타격 또는 그 대리인들이 수행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 이스라엘과 미정보기관은 이란의 공격에 고정밀 미사일이 사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는 전언입니다. 같은 날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TV 연설에서 사악한 정권 이스라엘은 실수를 저질렀고 반드시 처벌받게 될 것이라며 재차 보복을 예고했죠. 그는 한 국가의 대사관과 영사관은 그 나라의 영토라며 그들이 우리 영사관을 공격했다는 것은 곧 우리 영토를 공격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분노했는데요. 그러면서 라마단 기간에도 가자전쟁을 멈추지 않은 이스라엘과 이를 말리지 못한 서방의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CNN도 지난 8일 미 정보당국의 분석을 인용해 이란이 빠르면 이번 주 내에 보복 공격을 시작할 것이라며 직접 수행하지 않고 대리 세력을 동원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는데요. 이란은 무인기와 미사일 등을 활용한 대규모 공격을 일제히 가하도록 여러 무장단체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의 대리 세력으로는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예멘 후티반군, 시리아 정부군, 이라크 시리아 민병대 등이 있죠. 미 정보통은 이란 정부가 교전 확대를 경계하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의 자국을 공격할 명분이 생기지 않길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리 세력들이 이란에 의해 완벽하게 통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 시설이 공격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꼬집었는데요. 앞서 모하마드 바게리 이란군 참모총장은 지난 6일 영사관 폭격 사망자 7명의 장례식에서 적이 후회할 수 있도록 보복은 적절한 시점에 정확한 계획에 따라 수행될 것이라며 단언했습니다. 또 이슬람 혁명수비대 해군사령관인 알리레자 탕시리는 세계 주요 무역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필요시 봉쇄할 수 있다며 위협적인 메시지를 날리기도 했는데요. 말폭탄을 주고받던 두 나라가 금방이라도 진짜 폭탄을 주고받을 듯 전후는 고조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스라엘 또한 이란이 보복한다면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외무부 장관은 소셜미디어 X에서 이란 최고 지도자를 태그해 이란이 자국 본토에서 공습을 감행한다면 이스라엘은 이에 대응해 이란을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아랍권 매체 엘라프 뉴스는 이스라엘이 최근 이란 핵시설을 비롯한 주요 인프라를 공습하는 모의훈련을 진행했다고 전하며 이란이 보복 공격할 경우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시설을 직접 타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전했는데, 한편 이스라엘은 지난 1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대사관 부진의 영사관 건물을 폭격한 바 있죠. 해당 공격으로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 정예 특수부대인 쿠드스군의 고위 지휘관 2명을 포함해 최소 7명이 숨졌습니다.